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두 팀 다 지금 현재는 경기력과 비교해 본다면 딱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상황까지 개입하는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잠시만요. 페이스의 코너킥 약간 낮습니다. 중앙쪽 문제쪽 한번 잡고 슛! 김태원의 롱스로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위쪽으로 흘러왔어요. 수원의 좌파 라인 어떻게 보면 이기재에게 잠시 넘겨줬지만 최근 다시 돌아온 주장 김민우의 왼발 또 빛나고 있습니다. 한석중의 원터치 패스. 정상빈이 뛸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게 지금 압박 라인 한번 벗어나면서 들어갑니다. 정상빈이 뜁니다. 이민기를 제치고 정상빈이 뜁니다. 윤보성의 펀칭. 자, 정상빈 선수의 돌파 장면이었는데요. 이때는 약간 제시 선수하고 호흡이 타이밍이 좀 맞지 않으면서 약간 길었습니다. 넘어지는 김민호. 반칙입니다. 오! 선수가 이길까요? 갑니다. 슛 성공! 수원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제리치의 역전골. 수원 에이스가 이번엔 약간 탄도가 높습니다. 수비 머리에 걸렸고 밖으로 밀어냅니다. 오, 빨라요. 정상빈이 뜁니다. 정상빈이 빠릅니다. 중앙선은 이미 넘었고 정상빈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 지금 수비수가 둘이 있는데 저 네. 자신감 넘치는 긴 턴치 보십시오. 그냥 치고 달리는 걸로 강주 수비 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민기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붙으려면 붙어봐라 뭐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이게 분명히 한 5m 정도 뒤에서 정상빈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단 말이에요. 네. 정상빈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도. 내리자! 길게 띄워줬습니다. 엄지 3쪽! 오! 넘어졌어요! 페널티 킥입니다! 또다시 페널티 킥! 갑니다. 이번엔 페이스! 슛! 골! 2대2 동점골! 페널티 킥에 페널티 킥으로 우수하는 권지입니다. 그다음에 최정훈 선수 들어가서 또 잘 해줘야 되겠지만 네, 지금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 아! 이거 제주전에서 김건희 선수가 저런 탭핑 한 번으로 또 멋진 골 뽑아낸 적이 있었는데 헨리가 공중골 다툼을 위해서 뜰 때 이 장면인데 판단이 빠르게 끝났고 페널티킥이에요. 김종 슈팅 골! 이 경기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골을 넣은 김종우 선수. 네. 광주의 박스 근처에서 지금은 또 이한도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기재 왼발! 스코어는 4-3! 이기재 왼발이 오늘 경기 승부를 달아놓습니다! 야, 이건 완전히 성남전의 극골을 복사한 듯이 만들어냈습니다!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이기재 프리킥! 그냥 서서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기재 선수의 이 빨려 들어가는 프리킥을 마지막으로